저 컨트롤이 조금 되질 않았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 맞고 들어가면 이제 행운이죠. 네. 지금은 단단장으로 본 건데, 뭐 끝까지 움직입니다, 공이. 맞았나요? 공이 살아있는 건가요, 저게? 네. 네. 그리고 거의 붙었을 것 같아요. 아, 공이 아. 뭐 끝까지 구릅니다. 거의 뭐 멈추지 않을까 했는데 엄청나게 굴렀어요. 마지막까지. 지금은 주심이 정말 잘 봤습니다. 왜냐하면 공이 지금 컨트롤이 단단장이 안 되고 단단단이 됐기 때문에 심판도 좀 눈을 뗄 수가 있는데 그 움직임에서 끝까지 그걸 주시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서 네. 저 공이 좀 묻은 걸, 저, 네, 아, 럭키 포인트죠. 그렇죠. 아, 임성균 선수 포기하고 자리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다시 나왔습니다. 저 정도 되면 뭐 누구나 다 포기하고 자리에 들어갈 그림이었죠. 그렇죠. 아, 뜻밖의 행운의 득점이 됐고. 장장 단으로 아니면 횡단인데 직접 쓰리로 가는군요. 아, 잘 치네요. 네. 아, 동요하지 않고 다음 득점까지 네. 만들어냅니다. 워낙에 당구들을 좀 일찍 시작했고 그 국제규격 당구대에서도 또 이제 충분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젠 이런 20대 선수들 네. 네, 이제 뭐 무섭게 성장 중입니다. 그렇죠. 뒤돌리기. 아, 득점 성공. 점수 4대 0. 이민혜 선수가 그래도 팬 서비스를 해준 네. 게 응원하면서도 또팬 서비스도 놓치지 않고. 네. 요즘 뭐 이민혜 선수를 또 응원하는 팬들이 상당히 많아요. 팬층이 참 두터운 선수인데 많이들 그렇죠. 속상해합니다. 네. 아우, 저 시작과 동시에 그 의외의 그 득점 끝까지 굴러가서 맞춘 공이 또 하이런으로 연결되네요. 네. 이렇게 되면 김병호 선수와 임성균 선수가 각각 그 행운의 득점을 한 번씩 네. 네. 득을 보게 되네요. 근데 이 연건의 집중력이 몇 천까지 갈지도 지켜봐야죠. 아주 예리한 그런 각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네, 뒤돌리기로. 아, 아. 역시 풀어냅니다. 날카로운 네, 샷이 있는 임성균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스피인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네, 그런 배치죠. 네, 득점에 성공합니다. 점수 5대 10에. 3세트에 들어와서는 지금 김병호 선수의 점수는 전부 단타예요, 현재까지는. 네. 좌상단 당점이죠. 그러니까 짧을 것 같지만 길어지는 커브가 좌상단, 특히 상단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죠. 이번엔 하단으로 이제 공략을 해야 돼요. 옆돌리기로. 두께 처리 잘했죠, 빨간 공.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 성공. 아, 여기서 흰 공이 안 보이면 난구가 되죠. 네, 표정이 지금 네, 네. 속상합니다. 아. 김병호 선수의 팀리 갈때 보면 참 표정이 네. 다양합니다. 네. 자, 각도가 어느 한쪽도 다 편하게 칠 수가 없죠. 다 힘껏 네, 속도와 정교한 당점, 뭐 기술이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뒤돌리기. 아, 아, 네. 들어갔습니다.
스피드와 당점의 높이가 지금 아주 적절했습니다. 자, 점수차 4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네. 지금 거의 지금 뭐 90%는 스피드로 만들어낸 그런 각도죠. 그렇죠. 이럴 때 왼쪽보다 오른쪽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흐름이 연결되는 코스는 지금 오른쪽으로 볼 수 있어요. 뒤돌리기. 이것도 들어갑니다. 자, 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이제 석점 차. 김진아 선수, 김보미 선수, 최지민 선수가 나란히 앉아서 김병호 선수가 잘 치기를 지금 응원하고 네. 있는 거죠. 앞돌리기. 회전을 듬뿍 네, 실어줘야죠. 그래야지 투쿠션에서 길어지는 거거든요. 김병호 선수가 다시 서서히 흐름을 찾아옵니다. 2이닝 만에 지금 9점 쳐놓은 임성균 선수인데 네. 어느덧 네, 다 쫓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2점 차. 심리적인 압박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김경 선수 4연속 득점으로 이제는 한 점 차. 감이 좀 올라왔죠? 네. 지금 이렇게 살짝 하단 당점 약간의 속도를 쓰면서 그다지 크지 않은 타겟에 정확히 떨어뜨렸다라는 건 뭐 감각이 지금 매우 정확하게 활성화돼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두께를 노리나요? 네, 옆돌리기로. 아, 지금 원뱅크로 갔어요. 아, 와, 여기서 아, 이 승부수가 네. 또 통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또 한 번에 역전을 시키는 아, 임성균 선수가 이 심리적 부담감을 네. 이겨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대 0 출발한 세트였기 때문에 그렇죠. 역전을 당한 건 지금 아주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아, 뼈 아픈 상황이죠. 아, 김병호 선수도 대단합니다. 네, 역시 베테랑이에요. 네. 흰 공의 왼쪽을 맞춰서 네, 장단장으로 그렇게 설계가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빗겨치기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참 길었던 이번 3세트 김병호 선수가 세트포인트에 먼저 도착했네요. 아, 그 임성균 선수로서는 아까 놓친 그 장면이 자꾸 아른가릴 것 같은데요. 네, 게다가 9대 0 출발한 세트. 그렇죠. 네. 원뱅크 넣어치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공을 맞춰서 장장단으로 하단 당점이 좀 필요한 각도죠. 이야, 네. 대단합니다. 김병호 선수 참 오랜 기다림이었는데요. 이번 3세트 마지막까지 또 추격에 성공을 했고 기회를 잡으면서 3세트 승리를 가져갔네요. 그 힘든 와중에서도 9대 0을 뒤집고 네. 지금 세트 스코어 2대 1을 가는데 임성균 선수는 지금 실망은 꽤 클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네 번째 세트에 그 실망을 가지고 가면 안 되죠. 그렇죠.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초 브레이크 샷은 다들 성공시키고 있죠. 네. 네, 이번 4세트도
치고 잘 풀어냈습니다. 김경호 선수가 첫 시즌에 그 마지막 대회 웰컴 저축은행 웰뱅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부터 부진의 늪을 네. 허덕였거든요. 그러면서 뭐 다시 우승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렇죠. 했지만 최원준 선수도 2승을 해냈고 네. 김병호 선수도 뭐 그 지금 근처까지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뱅크샷득점 성공하면서 점수 3대0. 김병호 선수로서도 이 4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네. 그냥 떠나보낼 순 없겠죠. 제 주위에서 보면은 이 김병호 선수의 팬이 은근히 많습니다. 네. 너무 재밌다 그래요. 그 팀 리그 할 때 아. 다양한 표정을 짓고 하는 것들이 예, 그러면서 응원을 하게 된다라고 예, 얘기를 이제 듣거든요. 네. 아, 계속 득점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그런 다양한 표현들이 인간적인 매력으로 네. 또 다가오기 때문에 팬들에게는 굉장한 재미죠. 그리고 또 뒤에서 끊임없이 팀원들에게 그 에너지를 불어넣는 그 응원을 하잖아요. 네. 아, 원뱅크. 지금은 원뱅크가 좋죠. 와. 아. 네. 3세트를 아. 잡아내고 네, 지금 다시 네, 힘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그 기세를 몰아서 벌써 6연속 득점입니다. 그렇죠. 19, 20 시즌에 그 우승을 했을 때 운으로 할 수 있는 우승이 아니죠. 그 네. 상대들이 누구였습니까? 아. 2점짜리로 지금 굿샷! 김성훈 선수 한번 돌파구를 찾아봅니다. 공이 또 그럴싸하게 모입니다. 네. 힘들 때는 점수가 짝수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빠르게 또 피로회복이 되면서 네. 잘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마저 모여 있다. 노란 공의 왼쪽을 노리는 네, 설계를 했죠. 제대로 네, 들어갑니다. 네. 2연속 뱅크샷 성공. 점수 5대8. 사실 이런 공격이 또 몇 번 들어가면 임성윤 선수도 다시 페이스를 찾을 수 있죠. 네. 뭐 피로할 때 당구 선수가 경기 중에서 가장 피로 회복이 잘 되는 경우는 점수가 네, 좀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것밖에 네. 없습니다. 자, 득점 성공. 두 점 차로 압박합니다. 3세트에 9대0에서 뒤집혔는데 이번엔 7대0에서 한번 또 반대 상황을 만들어주나요? 빠른 속도로의 각도 잘 만들었고 네, 무난하게 지금 연결됐습니다. 네, 뒤돌리기로 연속 득점. 임성균 선수도 차근차근 추격을 해옵니다. 빨간 공 오른쪽으로 네, 각을 지금 보고 있죠? 네, 뒤돌리기로 이렇게 3연속 득점 가볍게 동점 만들어 버리는데요. 네. 8대8.
오늘 경기 정말 끝까지 모르겠네요. 네. 뭐 시작 전에 오늘 경기 승부 예측하기 정말 어렵다 네. 그런 말씀 드렸는데 매 세트가 정말 어지럽게 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새 또 다시 동점. 네, 지금 뭐 장단장 쓰리뱅크 그다음에 노란공에 우측에 맞아야 되는 경우인데 아주 치밀한 계산을 하는데 지금은 지런 각도는 지금 시스템이 정밀한 선수들이 조금 더 확률이 높죠. 네. 뱅크샷? 아, 아, 잘 지금 맞아냅니다. 네, 제대로 공략했어요. 네. 지금 왜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의 정밀도가 높은 선수들이 확률이 높냐면 내고 이게 당구대가 지금 미끄러지는 거하고 관계없는 각도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네, 임성균 선수가 아주 치밀하게 계산을 해냈고 맞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옆돌리기. 아, 옆돌리기 겨냥하다가 지금 그 두께가 좀 편하게 느껴지질 않는 것 같아요. 흰공 오른쪽을 얇게 맞춰야 되잖아요. 얇게 맞춰서 지금 장 쿠션에 한10 정도, 그 정도를 향해 가야 되는데. 네, 보냈습니다, 일단은. 아, 잘 풀어냈군요. 점수 9대 14. 한 점을 남긴 임성균 선수인데, 여기서 또 베테랑 김평호 선수가 네, 어떤 그림을 또 만들어 줄까요? 충분히 차분하게 이어간다면 역전도 가능하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투뱅크에 지금 공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아우, 제대로 공략됐습니다. 좋습니다. 빨간 공이 어떻게 어디에서 멈추느냐인데 벽에 붙지만 않으면 됩니다. 빨간 네. 공이. 그러면 또칠게 분명히 있어요. 아, 초조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임성균 선수. 아. 지금 벽에 붙지 않았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빨간 공 오른쪽에 두께를 지금 절반 이하의 두께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쿠션이 먼저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차라리 걸어버리나요? 걸어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제대로 걸렸습니다. 아, 와, 여기서 또. 김병호 선수 대단합니다. 아, 이렇게 또다시 가시권으로 만드네요. 그러나 지금 다음 공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공원전을 어떻게 쓰는지 서 있는지 못 봤거든요. 근데 네. 김병호 선수의 표정을 읽어보니까 아. 네, 공이 쉽지 않구나. 네. 아, 정말 어려운 배치입니다. 이런 배치. 빨간 공 오른쪽으로 단장단 길게 치기인데 두께 당점의 조합을 맞추는 게 만만치 않죠. 맞춰냈어요. 네. 와, 정말 대단합니다. 김병호 선수 다시 6연속 득점으로 14대 14 세트 포인트까지 잡아냈네요. 아, 참 김병호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네. 베테랑이죠, 진짜 여기서 임성균 선수가 그한 점을 충돌에 의해서 딱못 끝냈고 네. 더블 쿠션으로 정확하게 네, 떨어뜨립니다. 아, 네. 야, 아, 이거. 이 어려웠던 마무리 결국 임성균 선수가 해냈습니다. 뒤돌리기. 득점 성공. 점수 1대 1. 길뭐 번이 지금 나 있습니다. 네, 옆돌리기로. 그러나 이 빨간 공이 지금은 뭐두 길이 아니고 딱 외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필요하죠.
아, 지금 보니까 외길이 아니라 나오는 길도 있었습니다. 뱅크샷? 네, 정확하게 들어가야죠. 지금은 조금 길어 보이는데 나오는 길을 봤습니다. 와, 네. 아, 네. 지금은 굳이 지금 3가 아닌 5 쿠션으로 봤다라는 건 단 포지션이 5로 맞는 게 더 좋다라는 판단이었는데 빨간 공이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네. 네, 기대한 것만큼의 좋은 공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좋은 공 받았죠? 네, 옆돌리기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점수 5대 1. 지금 뭐 베테랑 김병호 선수 앞에서 뒤돌리기 길단구를 놓쳤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옆돌리기를 이제 제공한 거죠. 네. 이제 충분히 지금 포지션 플레이를 지금 노리고 성공적으로 섰습니다. 공이. 비껴치기. 자, 때로 점수로 네. 연결이 되면서 또 한 번 찬스를 이어나가고 있는 김병호 선수죠. 옆돌리기 길게. 네, 5 쿠션입니다. 끝까지 잘 밀어놨고요. 네, 맞춰냈습니다. 점수 10대 4. 길게 치는 게 좋죠, 바로? 네. 단장 단으로 세워치기라고 하죠. 아, 묻었습니다. 네. 기가 막히게 지금 얇게 맞고 나오면서 오히려 다음 포지션은 지금 뒤돌리기가 딱 나왔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자세가 안 나온다. 익스텐션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들어갔거든요 지금. 안 들어가는 줄 알고 다 탄식을 아, 하는 네. 것 같아요. 네, 김진아 선수 눈이 동그래졌어요. 네. 아, 불편한 자세로. 네, 지금 내 익스텐션을 장착하니까 딱 좀 뒤돌리기가 또 얇았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내 충돌에 의해서 충돌 났어요 네. 지금. 럭키 포인트입니다. 충돌이 발생했고 또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네. 12대 4. 김명호 선수가 조금씩 흐름을 잡습니다. 네, 여기서 이게 좀 길게 나가진 않고 빨간 공 끝에 머리카락 한 올 정도의 두께로 맞았단 말이에요. 네. 지금 뭐 움직이지도 않는데요. 그렇죠. 옆돌리기. 자, 이번에도 득점 성공. 네. 한 만에 터지는 연속 득점. 발록으로 지금 한 샷 네. 한 샷을 처리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7점 차. 김병호 선수가 계속 이제 빈틈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면 좀 숨죽이고 있던 임성윤 선수가 또 흐름상 또 반격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옆돌리기는 네, 아주 예리한 두께 잘 맞춰줬고요.
뒤돌리기. 네, 4 쿠션 내지 5 쿠션이죠. 네, 득점 됐습니다. 점수 8대 13. 코너에 너무 바짝도 돌게 되면서 여기서 임성윤 선수가 좀 움찔했어요. 이게 빨간 공 오른쪽으로 지금 짧게 나갈까 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걸어치기가 또 성공되면은 또 10대 13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5세트 또 알 수 없어집니다. 이런. 하나카드의 김병호 선수, 하이원 리조트의 임성윤 선수인데요. 와, 맞춰냈어요. 네. 네.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공을 들이면서 네, 맞춰냈습니다. 임성윤 선수 어떻게든 네. 연속 득점으로 만들어내야죠. 자, 그리고 임성윤 선수는 득점 성공. 다시 추격에 시동을 걸어봅니다. 얇게 잘 치고 나갔어요. 네. 자, 연속 득점 성공. 이제는 한 점 차. 12이닝에 김병호 선수가 낸 그 충돌은 뭐 정말 대형 사고입니다. 그렇죠. 그 충돌 이후에 지금 맞고 있는 점수인데요. 네. 네. 이렇게 3연속 득점으로 13대 13. 동점이네요. 13대 14, 아 13대 4였거든요. 네. 횡단이냐 더블이냐. 준비는 더블인데요. 아 좋아요. 네. 아 여기서 횡단과 더블이 있는데 이럴 때 보통은 이렇게 정확한 3쿠션 길을 선택 못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대충 맞아주는 네네. 그런 기대 심리를 갖게 되는데 지금 임성윤 선수는 정확하게 이 힘든 와중에서도 길을 좀 더 치밀하게 정확하게 설계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뭐 충분히 박수 쳐줄 일이죠. 네, 문제 한 점이에요. 마지막 한 점. 야, 네. 아, 임성윤 선수. 뒤집어버립니다. 네, 무려 4대 13. 그 9점이라는 점수차를 또 이 지친 와중에도 차근차근 네. 다시 추격에 성공을 하면서 또 한 번 대역전극이네요. 근데 5세트 지금 13대 4에서 뒤집혔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뭐 뒤돌리기 정말 너무 좋은 공을 또 실수를 했고 그걸 다시 또 딛고 일어설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지금 의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내상이 좀 컸을 것 같은데요. 야, 근데 지금 초구가 득점도 득점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음 공이 잘 섰죠? 지금 이건
공이 어떻게 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완벽한 포지션 플레이가 됐습니다. 뒤돌리기. 아, 그리고 역시 뭐 놓치지 않고 연속 득점으로 연결이 됐고요. 다음 공 네. 역시 득점 성공입니다. 빠른 속도로 잘 꺾었습니다. 아, 잘 들어갔습니다. 이거 뭐 득점과 관계없이 네. 샷이 워낙에 잘 들어갔어요. 자, 임성균 선수 다시 힘을 내봅니다. 4-4. 아, 간결한 스윙으로 정말 완벽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다음 공이 그리고 훤하게 열렸습니다. 두도 실수하면 안 되는데 네. 전 이닝에 바로 이런 공을 한번 실수했잖아요. 그렇죠. 옆 돌리기. 네. 득점 성공. 조금 네 결승 무대가 조금씩 임성균 선수 네. 앞으로 네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자, 뒤돌리기 길게 구사해 봤는데요. 네, 다음 공 만들어지는 배치죠. 네, 들어갔습니다. 다음 공 만들어지는 배치다 말씀드렸는데 두께가 쉽지 않아졌어요. 네. 일단은 멀리 있는 공을 칠 수 없고 가까이 있는 공 왼쪽을 끄트머리를 맞춰야 되는데 뒤돌리기 대회전을 쳐야 되거든요. 식스 쿠션으로. 근데 이 빨간 공이 일단은 3 쿠션 이후에 내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내공이. 그거를 일단 처리를 해야 돼요. 잘 처리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득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다음 공까지 또 연결이 그대로 되는 장면입니다. 들어왔습니다. 네, 연속 득점 성공. 이제 석점 차로 벌어집니다. 김병호 선수가 첫 이닝 때 3득점 이후로 계속 공타에 머물러 있는 동안 또 임성균 선수가 자기 흐름을 찾아오고 있네요. 아주 얇은 두께. 노란 공이 그렇죠.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근처에 오질 못하게. 네. 자, 또 한 번 득점 성공. 이제 8-4. 되돌리기로 네. 아, 자 임성균 선수가 네. 흐름을 탔습니다. 지금은 또 걸어치기로 또 다음 배치가 연결됐거든요. 네. 두께와 당점의 조합을 정확하게 지금 네, 맞춰냈죠. 아주 중요한 길목에 2점짜리 시도입니다. 하단 없이는 각이 안 만들어지는 배치입니다. 조금 밀렸어요. 오! 나갈 줄 알았거든요. 네. 네. 자, 이렇게 점수 11-4. 하단이 확실히 들어갔고 약간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하단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노란 공 왼쪽으로 도망을 덜 갔습니다. 자, 이번 뱅크샷 득점 굉장히 큰데요.
점수 차가 7점 차까지 벌어졌고 네. 김병호 선수에게 이제 아주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네. 임성균 선수 5세트를 그걸 역전을 하면서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네. 김병호 선수는 완벽하게 지금 네, 침체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번 뱅크샷 시도. 빨간 공 오른쪽 맞추기죠. 아, 아 이것도 들어갔네요. 네, 생각나 한 대로 지금 딱딱 들어가는 거죠. 리버스로 네, 선택하죠. 알맞게 밀려 내려가는데요. 네. 자 이렇게 임성균 선수가 오늘 매치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 걸어서 한번 비껴치거나 걸어치거나 저 빨간 공 옆에 안으로 쏙 집어넣어야 돼요. 네. 아 횡단으로 가네요. 들어갔습니다. 아 네. 임성균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네. 마지막 결승행 네. 티켓이 걸려있는 그 한점 마무리까지 바로 성공을 해내면서 웰컴 더 초대 웰뱅 PBA 챔피언십 임성균 선수가 생애 첫 결승 무대로 향합니다. 근데 장기전으로 가다 보니까 확실히 베테랑 김병호 선수의 에너지가 먼저 고갈이 됐죠. 그러면서 네. 5세트를 그거를 확실한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거기서 빼앗겼고 그게 6세트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정말 마지막까지 치열한 승부를 펼쳤는데요. 결국 세트 스코어 4대2로 임성균 선수가 승리하면서 결승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